안녕하세요. 포마스 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단순한 계산 문제인데 역수꼴 관련된 문제다. 그렇죠? 무슨 꼴? 역수꼴. 역수꼴은 출제자가 매우 잘 출제를 자꾸 하고 싶은, 자꾸 출제하고 싶어. 그 역수꼴은요, 항상 다시 한번 써볼까? 얘는 항상 뭐예요? 고비일정이에요. 고비일정이라서 역수꼴의 형태를 익히시고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 이 역수꼴의 형태 곱하면 1 나오죠. 형태를 익히시고요. 역수꼴에 있는 문제들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자꾸 많이 풀어봐서 익숙해지는 것 플러스 뭐예요? 역수꼴 문제는 항상 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방법이 없어. 뭐 설명을 더 할 게 없이 그냥 문제 풀면서 계속 역수꼴과 친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얘만 역수꼴이 있냐 아니죠. 루그드 역수꼴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역수꼴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 풀이는요, 사실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앞에서 충분히 많이 달아왔을 거라고, 그렇죠? 이미 많이 물었었고. 바로 문제 풀러 갈게. X가 있는데 X는요, 4제곱근 2하고요 더하기 4제곱근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자꾸 형태에 익숙해져야 돼. 이 역수꼴이죠. 역수꼴. 그렇죠? 역수꼴. 이때 자, 2에 바로 열고요. X 더하기 루트 2에 X제곱 마이너스 4. 자, 이것의 값을 좀 간단히 구해라. 야, 여기다 이걸 지금 쌀롱 넣어서 구해도 뭐 수학 잘한 놈들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 이걸 좀 바꿔볼게요. 넣고 보이면 좋은데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역수꼴이잖아. 그러니까 좀 바꿔볼게. 잘 봐. X는 훨씬 더 잘 보인다고. 4제곱근 2가 있고요. 얘는요, 4제곱근 2의 역수니까 바꾸네. 왜 안 바꾸고 있어? 바꿔야죠. 그렇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쵸? 봐요. 2의 슈렉? 얼마? 4분의 1승이죠? 2의 4분의 1승. 2가 분모에 4분의 1번 곱해져 있어. 이렇게 역수꼴이라고. 그쵸? 제 말 이해갔지? 그래서 이걸 계속 쓰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수학에서 복잡하면 치환하면 좀 잘 보여. 따라서요, 선생님, 요놈을 치환할게요. A로 치환할게. 2의 4분의 1승을 이렇게 A로 치환하자고 나중에 돌려주면 되니까. 그쵸? 그럼 이제 X는 매우 간단하게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치환해서 풀면 좀 나을 거야. 그쵸? 안 보이는 학생들은 물론 난 이제 되게 익숙해 이런 게. 아 뭐 이거 껌이지 뭐. 이거 뭐 넣어서 그냥 풀면 되죠. 바로 풀려. 선생님 같은 경우 바로 풀면 풀 수 있죠. 그쵸? 근데 처음에 좀 형태가 좀 낯설고 한 학생들은 어떻게 이렇게 역수꼴이다 하나 치환하면요, 얘는 당연히 A의 마이너스 역수꼴 이렇게 보여? 넣어주면 끝났습니다. 계산하간다. 이제 2 하고요 XR에다가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 넣어주시고 더하기 루트 2에 XR에다가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1달러. 다시 2배 한 다음에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승이 있고요 더하기 루트 2에 루트 2에 얘는 앞에 거 제곱 9 더하기 뒤에 거 제곱 9 탄 다음에 더하기 2배 앞뒤 거 플러스 2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쵸?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역수꼴 형태 얘기했었는데 이걸 보고서 완전 제곱식이 떠올라주면 되는 거지. 그치? 봐봐. A하고요 A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이 뭐냐면 이거의 제곱이 앞에 거 제곱 9 뒤에 거 제곱 9 마이너스 2배 앞뒤 거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런 걸 보고서 요놈이 요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봐줘야 된다. 역수꼴이니까. 그쵸? 이게 원래 역수꼴이 아니고선 가는 것들 너희들 어떤지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떠니? 이런 것도 잘 본단 말이야. X제곱 플러스 뭐할까요? Y제곱 한다고? 졸라 간단하게 해볼게. 이런 거 잘 보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들은 X-Y의 제곱으로 가지 않냐. 그쵸? 근데 이게 역수꼴 때 이게 없어져 버려. 상수만 남으니까. 그쵸? 두 배 앞뒤 것.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따라서 그러면 이 문제 끝났죠? 안녕. 가자. 2에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상 더하기 얘는요 사실은 얘가 뭐라고? 요놈이라고. 따라서 얘가 이 자리에다가 루트 2에 a-a-a 제곱 들어가면요 이거 어떻게 나오죠? 루트 덩어리 제곱은 절대값 덩어리다. 잊지 마라. 절대값 덩어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a가 클 것인가 a의 마이너스 1승이 클 것인가. 이리 와봐. a가 2의 4분의 1승이죠. 이게 얼마냐면 4제곱근 2에요 이거 배웠었죠? 4제곱근 1이 얼마야? 이게 1이잖아. 4제곱근 2는요 1보다는 좀 더 큰 새끼야. 이리 와. a가 얘가 1보다 약간 큰 새끼니까 그의 역수는요 당연히 1보다 좀 작은 놈이겠죠. 1보다 큰 놈에서요? 아니 1보다 큰 놈. 이 역수는 당연히 1보다 큰 놈이 분모했으니까 1보다 작고 0보다 큰 어떤 놈이죠. 얘가 더 크니까 앞에 게 크니까 이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니까 절대값 필요 없이 안에 게 썰렁 나온다. 즉 요놈이 어떻게 탈출한다고요?
이놈인데, 노란색 이놈인데, 절대값 씌워 나와야 되는데, 절대값 아니 양수니까 그냥 나와서 어떻게 나온다고? A,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달라. 따라서요, 안녕, 안녕. 우리 참 정답입니다. 정답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배에. 2A죠, 두 배입니다. 얼마? 4A요? 4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는요, 네 제곱, 4 곱하기 네 제곱근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이게 우리가 찾는 시계값. 4 곱하기, 근데 그렇게 또 안 돼 있네요. 그쵸? 미술 최대한 간단히 합시다. 얘는요, 2의 제곱이죠. 얘는 2의 4분의 1승이니까 곱. 지수법칙. 2 더하기 4분의 1. 2의 4분의 9승. 예! 2의 4분의 9승이 정답이 되겠다. 그쵸? 답은 몇 번? 예. 5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치? 자, 돌아와서, 어떻게? 역수꼴. 역수꼴은 하나만 치환하면요, 나머지도 매우 간단하게 치환할 수 있죠. 치환한 상태로 집어넣어줘서 풀면은, 그자 뭐 계속 이거 4분의 1 빼기 3을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대로 치환한 상태로 집어넣고 봤을 때 하나만 주의할 것. 역수꼴이 이렇게 두 배 앞뒤 끝 또는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런 게 보이면, 역수꼴은 뭐야?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보이면 뭐야? 완전 제곱식.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돼. 왜? 어차피 역수꼴은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두 배 앞뒤 거에서 두 배 앞뒤 거가 샥 역수꼴은 상수로 떨어져 버리고 뿔마이가 보인다. 그러면요, 완전 제곱식으로 샤락 갈 수 있어야 된다고. 간 다음에 또 하나 마무리 중요할 것. 완전 제곱이 이제 어떻게 돼? 절대값 씌워서 나오는데 A가 지금 1보다 큰 수니까 얘가 얘보다 크니까 양수니까 그냥 나와서 정리해주고 산수해주면 정답. 뭔 말인지 알겠죠? 역수꼴에 관련된 산수 연습 계속 반복하고 요런 팁들, 다음에 치환하는 팁들을 잘 익혀두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